자, 그래서 인텔 1900K, Z보드, 각종 Z보드, 70기 플레어 4개, 그리고 EMTEC 블랙 에디션 2080Ti SSD, 그리고 브라보텍 1140M, 커서 RM850X, CLC280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드로 가장 많은 협찬을 해준 코잇 걸로 진행합시다. 네. 자, 먼저 진행할 제품은 이겁니다. 자, 코잇. 네. 오늘 그 저희가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찬해 주신 코잇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아수스에서 가장 싼 제품입니다. 네, 가장 싼 제품이고 그런 필요 없이 페이지가 몇 개고 이런 거 안 중요해. 왜 그러냐? 온도로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페이크 없어요. 그 몇 페이지냐 이런 거 다 페이크야. CPU에 할당된 거랑 다른 데 할당된 거가 몇 대 몇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측정해야 돼. 측정해서 그 보드가 온도가 몇 도가 나온다 이걸 보면 끝이야. 링스로 돌리기 때문에 아주 확실해. 프라임 P입니다. 프라임 P. 일단 한 회사가 듀얼로 4000 이상이 들어가면 일단 그 회사 거는 잠깐 넘길게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경우에만 위에 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희 세팅. 네,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매뉴얼 하시고, 그리고 멀티코어 인앤스마트 끄고, 그리고 레모버 4000 가겠습니다. 레모버 4000, 그죠? 4000. 그리고 DRAM 타이밍 17 17 37 350, 그리고 DGVRM에서 커런트 캐패시티 170%, 매뉴얼 500, 익스트림 잡고 익스트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어 템퍼처 안 건드릴게요. 피크 넣고요. 타임 윈도우 428, 그리고 파워 리미트 다 집어넣고 TVB 옵티마이제이션 끄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 전압 1.4V, CPU 매니지먼트에서 스피드 스텝, 스피드 시프트는 냅두고 터보 냅두고요. C 스테이트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스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자, 저장하고 4000. 바뀐 게 별로 없죠. 아수스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 삼성맵은 일단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시급 실행 같은 경우는 그게 천차만별이라. 자,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을 아수스는 이렇게 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네. 일단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먼저 돌려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 온도부터 보고 그 다음에 링스 돌리면서 열화상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팅이 됐어요. 네, 4000 부팅이 됐어요. 아, 부팅이 안 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팅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자 보이죠? 이거 2000. 네. 자, 490P에서 지금 4000을 넣었는데 부팅이 됩니다. 네, 4000을 넣었는데 부팅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싼 보드로 부팅이 돼요. 네, 제일 싼 보드로 부팅이 돼. 자, 그리고 온도, 일단 CPU 온도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4000이 제일 싼 보드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비싼 보드를 살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면서 링스를 돌리면서 전원부 온도가 잘 나온다면, 예, 그것은 이제 끝이다. 결과는 끝이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드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알겠죠? 왜냐, 아수스에서 제일 싼 보드가 되는데 기가바이트에선 제일 싼 보드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바이트 거는 살만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 오늘 준비한 겁니다. 아, 여러분들께 그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빌드를 했어요. 고의로 이렇게 해드려야 어떤 느낌의 제품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현재 실내 온도는 25도입니다. 예. 그죠? 현재 실내 온도는 25도입니다. 25도. 그래서 이따가 열화상 카메라까지 해서 전원부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보자마자 씨바 바로 확 나오죠. 그죠? 예. 이것은 그냥 처음이자 끝이야. 첫날부터 그냥 끝인 거야. 알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께 저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겁니다.
일단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한 바퀴만 돌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다른 보드를 사용해도 점수가 똑같다. 점수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링스 돌릴 거예요. 링스 돌려서 4000이 돌면 램을 두 개 더 추가할 겁니다. 4400부터 한번 해보자. 4400을 해보고 되냐 안 되냐 본 다음에 또 추가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풀뱅까지 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맴컨이 더 좋아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소켓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홈 위치만 바뀐 거지 제가 봤을 땐 사골로 보입니다. 14골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700K는 솔직히 9900K랑 다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사골이고 새로운 CPU는 그냥 코어 두 개 추가된 1900K가 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재탕으로 보여지거든요. 재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방법은 어쨌든 제품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픽 스코어는 34,846으로 병목 현상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CPU는 29,718, 3900X와 거의 유사한 피직스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는 맥스 74도. 낮은 거. 맥스 74도. 14나노를 깎는 장인이 맥스 74도인 10코어 제품을 만들어냈다. 노트 따로. 자, 지금 링스 돌려볼게요. 링스 돌리면서 열화상 보겠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 준비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자,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현재 제품은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링스로 조지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링스 돌려볼게요. 링스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메모리 13312 넣고요. 하드웨어 인포 옆에 띄어져 있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링스 돌릴게요. 자, 링스 돌립니다. 자, 링스 돌리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커런트 보이죠? 커런트. 커런트에 지금 배수가 전부 다 49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자, 전부 49야. 현재 전부 49로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품은 올코어 49입니다. 네, 49배수. CPU는 현재 맥스가 77도 맥스. 실제로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 자, 콘텐츠를 위해서. 자, 지플롭스 보이죠? 357이야 와. 그리고 잔차 봅시다. 계속 봅시다. 오! 야, 임마. 나 실화냐? 오, 얘 경례했다. 경례했다. 이 새끼 이거 봐봐. 이거 경기 시켜버려. 이 보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싼 거야, 아수스 거 중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이거 뭐 사실상 끝났습니다. 네. 잔차 없고 이거 잔차 안 튀어요. 지플롭스도 차이 없어. 바뀌어. Z490P 0.96 인텔. 레거시 아닙니다. 아, 저는 레거시 같은 거 안 합니다. 함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만 셋업을 해도 그 게임에서 유의미한 성능을 낸다는 거. 3차 값을 내는 이제 뭐 넣고 이런 거는 솔직히 지플롭스 딸치기에 가깝죠. 이렇게 지플롭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바퀴만 더 돌리고 램을 440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온도가 생각보다 괜찮아. 14나노 깎는 장인이 진짜 그 너무 많이 우려가지고 정말 그 어떤 물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전력 사용량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아소스의 제일 싼 모드예요. 이거다. 229W. 자, CPU만 쓸 때 229W입니다. 그러니까 뚜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제품은. 자. 자, 보이죠? 끝났어요. 네. 이 제품은 최소 4000입니다. 네. 비다이얼 했을 때 4000입니다. 온도예요, CPU 온도. 자, 그러면 4400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이 제품은 통과했으니까. 자, 4400에 1.45V를 진행하겠습니다. 4400은 1.45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진짜 저거 4.1까지 해도 들어가. 안 켜질 것 같아. 램타 아까 보여줬어요. 램타는 똑같아요. 4.2, 4.3 해도
아. 진다고. 안 된다. 무리인가? 아, 4,400. 무리입니다. 아, 4,400 안 돼. 4266 한번 가볼게요. 1.48까지 안 넣어도 돼요. 부팅이라도 돼야 돼요, 원래. 비다입니다, 비다이. 안 돼. 아. 4,000까지 되네요, 4,000. 4,000까지 되고. 비다이로 4,000까지 전세대 대부분이 다 4,000이었어요. 팬텀 ITX 하나 제외하고요. 아, 저걸 안 했구나. 저걸 해야 돼. 레이턴시 안 봤어. 아, 아수스가 레이턴시가 전세대 잘 안 나왔어요. 레이턴시가 제대로 나오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가형으로 4,000이 된다는 거는 좀 확실하게 이거는 좀 4,400은 근데 두 개짜리로 해야 돼. 저가형보다 4,000이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4,000으로 돌리고 레이턴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봅시다. 자, 레이턴시. 일단 리드 값 제대로 나와요. 뚜따 안 했습니다. 43.3인데? 아수스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수스가 레이턴시가 조금 높게 나오는데 요번가에서도 좀 높게 나오네요. 일단 아수스가 레이턴시가 43.3이 나오긴 하는데 4,000 들어갔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최저가 보드. 자, 일단 아수스 보드는 일단 두 개를 더 꽂아보고 아예 다음 보드로 넘어갈게요. 자, 켜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우리가. 풀뱅 4,000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풀뱅 4,000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비다이라도 그 정말 수율이 좋은 거 네 개를 꽂아야 되더라고. 정말 좋은 보드로. 전압 줄게요. 잠깐만요. 실패했거든요. 1.4로 안 돼. 풀뱅은 전압 더 줘야 돼. 어, 실화냐? 떴다. 어? 미쳤어 얘네? 우와. 와. 와. 씨바 대. 와, 소름 돋았어. 와. 씨바 반전 일어났다, 반전. 와. 와. 아,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자, 32가 보이죠? 4,000. 어, 소름 돋았어. 왜 뭐? 와. 아, 나도 지금 놀랐다. 부팅 되는 거 보고 놀랐어요. 25,600 넣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열화상 가야지, 그지? 근데 진짜 돌면 씨발 내줬는데 이거. 아, 나는 내가 이걸 준비했지만 32기가까지는 안 해봤거든.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나도 32기가는 안 해봤거든요. 되면 레전드다 진짜. 아, 램 비다인데 듀얼 킷이에요. 듀얼 킷 두 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아, 전원부가 지금 버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가혹하거든요 이 테스트는. 그러니까 CPU로 하는 테스트 중에 가장 가혹한 테스트가 이거예요. 그리고 좌측의 온도는 CPU 온도가 아니라 전원부 온도입니다. CPU 몇 도예요? 83도. 아, CPU는 아직 좀 여유 있는데. 버티네. 씨발. 와. 된다. 대단한다. 되는 거네. 와, 이게 제일 싼 보드라고. 제일 싼 보드인데 풀뱅에서 링스를 지금 완주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풀뱅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줬잖아 지금. 아, 근데 지플롭스가 지금 왜 이렇게 나오지? 543이네? 뭘? 그리고 잔차가 6.5? 그냥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이거는. 튄 거 아니야 이거는? 모르겠어. 자, 일단 돌았어요. 일단 이거. 일단 돌았어요. 다음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ECP가 처음이라 이게. 아, 좀 기다려볼게요. 100도 찍었다. 101. 프리미어 같은 거 해가지고 택도 없고 그 CPU만 링스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하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링스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굉장히 가혹한 제품인데 이 미친 보드가 존나 제일 싼 보드인데 풀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잔차 튄다. 잔차가 튀면 방법이 있어. 잔차 튀면 TRFC 더 올리면 돼. TRFC를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네, TRFC를 TRFC를 조정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아 이거. 실패. 네. TRFC 조금만 더 넣어보게. 근데 이게 부트가 실패하면 TRFC를 넣어도 사실 안 되긴 하거든. 일단 요 보드는 풀뱅은 힘든 걸로. 네. 풀뱅은 힘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수스 거는 이따 맨 마지막에 합시다. 맨 마지막에 하기로고 다른 회사 것도 봐야죠, 그죠? 다른 회사도 이런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부팅이 안 되니까. 이거 다 블럭 박았어. 아, 저 아쉽긴 하다. 이게 기대를 아예 안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음 거 어디 회사 할 거예요? 비전지 할 겁니다. 비전지요? 싼 거 안 하고? 기가바이트 거는 내가 싼 게 안 되는 걸 봐서. 아, 제일 비싼 걸로 해. 비전지 가겠습니다. 비전지. 딱 봐도 네. 화이트죠. 비전지는 기가바이트에서 세 번째, 아니 밑에서 세 번째 등급의 보드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보다 더 위급이에요. 엘리트보다 좋은. 사실 엘리트도 있습니다만 비전지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비전지가 되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기가바이트는. 네. 원래 이게 디자이너 아시죠 여러분? 걔네 후속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보통 좀 고가의 보드 뒤에 막 이렇게 막 해주던데 이거 없어요. 제가 아닌가 보네요. 그 정도까지 해줄 보드 아니다. 네, 그렇네요 여러분. 네. 근데 생긴 건 되게 이뻐요. 화이트 하고 싶은 분들은 저기 아이오패도 하얀색이요. 여기 비전 시리컬라예요. 옆에 여기서 프라임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뻐요 여러분. 이게 성능만 좋으면 솔직히 딸쟁이들은 갈만해요. 그리고 M2 하나 둘 방열판 두 개 달려 있고요. 방열판 없는 것까지 세 개. 해봅시다. 여기도 달아봅시다. 아, 비전입니다. 비전. 네, 여기 비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화냐? 이런데 돈 쓰지 말고 돈이나 깎아주지. 저는 기가바이트 이런 면이 싫습니다. 소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입니다. 아, 돈이나 깎아주지 그냥. 엘리트라도 멋있었는데. 방열은 똑같이 그립입니다. 다행이에요. 소문에 치킨 찍어 먹으면 기절해요 여러분. 엘브의 소프트샷 영 찍어 놨어요. 아 이피션, 아, 에너지 이피션 필요하고. 아, TVB 끄고 시스테이트 컨트롤 끄고요. 리미트 파워 리미트 끄고 퍼 컨트롤 끄고. 메뉴가 조금 간소하게 바뀌었어요. 기가바이트 치고는. 네. 기가바이트 치고는 메뉴가 간소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드밴스드 타이밍 전압 1.4V로 다시 진행을 할게요. 더 없는 것 같은데. 기가바이트 보드는 내가 씨발 이거 하곤 있지만 이게 할 때마다 존나 헷갈려. 메뉴가 이거 존나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전화할게요. 너무 많이 혼자 다른 것 같아요. 부팅 돼요. 됐다. 기가바이트 거 부팅 돼요. 기가바이트의 비전 G가 지금 부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부팅 됐어. 자 그럼 이어서 링스 진행할게요. 오늘 많이 길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씨발 속도가 안 들어갔어. 잠깐만 이걸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4000 주황색이나 하지 뭐. 아 부팅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러지 마. 비전지 없었어요. 아 일단 부팅 됩니다. 아, 부팅 돼요. 4000 합격 부팅 성공. 와 게이밍 액세서는 안 됐었는데 지금 FOB 바이오스에서 지금 고친 거야 이거. 나 30만원대 보드라 전원보온도 완전 쩔어요 그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전지라는 제품이 기가바이트 거. 튄다. 에러 중단. 아이고. 아이고. 네, 까비. 좋아요. 까비. 아니야 이거는 전압을 더 넣어봐야 돼. 이 보드 쓰지 않는 걸로. 아. 2.4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전압을 넣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이거. 자, 끝났습니다 이거. 그죠? 노력한 건 알겠으나 기가바이트의 제품은 현재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에. 일단 나중에 차후에 바이오스가 더 나오는 걸 봐서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에, PCD에서 기가바이트, 아, PCD 기가바이트 쪽에서 해주셨는데 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에,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돼서 에, 기가바이트 거는 이제 다음에 변화가 더 있으면 별도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의 개봉기 킬레전드 박스는 이뻐요. 예, 네, 신경전 쓴 느낌인데 돈이나 까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오 실드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있고 이쁘진 않아요. 비전지가 더 이쁘긴 해요 사실. 비전지는 안 되잖아. 이쁘긴 한데 안 된다. 야, 여러분 이쁜 쓰레기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뻐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뻐도. 일단 M2는 하나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 비전지는 세 개였는데. 자, 전력전 회전 해보겠습니다. 네, BLCK 프리퀀시 100 넣고요. 어, 스피드 스텝 냅두고 벨로시티 옵티마이제이션 끄겠습니다. 롱 듀레이션 파워 만땅으로 올리고 듀레이션 메인테인도 올리고 커런트 리밋 올리고 디램 4000 17 350 넣고요. 볼티지 1.4 CPU 시스테이트 끄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여기구나. 근데 열어. 랩톱 해봐야 했다 얘들. 아 부팅 안 돼요. 아 실망스러운데 이러면. 이거 또 1.45. 전압을 한 번 더 밀어 넣어 볼게요. 아,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 저는 타이치랑 팬텀 ITX를 정말 많이 뽑았기 때문에 에즈라가 바이오스 세팅 정말 잘 하거든요. 아수스는 Z490P예요. 어, 부팅 된다. 되는 것 같다. 전압. 우리들의 그 별너만 믿는다. 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부팅 되는 것 같아요. 1.45V를 넣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즈라 거는 전력 관리가 항상 좀 사실 좀 그렇긴 했어. 330. 자 일단 레모버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들어가는지.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죠? 끝났어요. 예. 네. 이게 온도고 나발이고 끝났습니다. 전체가 튀었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지금. 네, 에즈락 Z490 스틸 레전드였습니다. 바이오스 최신 버전이었고 그리고 그 전압 1.45까지 넣었는데 안 됐어요. 급별 네, GTA 아니고 GTO 에보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거. 네 이거 생체별 보는데 솔직히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제 미적 기준에 의해서는 이쁘진 않은데 전원부 존나 많아 여기. 보면 미쳤어 진짜. 네. 근데 너무 한쪽에 몰빵. 저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마이너스 거기 많이 박아야 돼 원래. 이렇게 아이오 실드도 일체형으로 딱 돼 있고 하여튼 바이오스타에서 이번에 내놓은 보드 중에 제일 비싼 보드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S가 5년인 게 특징이에요. 보드 모델은 GTA EVO라는 제품입니다. 네, 하여튼 해보도록 하죠. 에, 과연 그 별 제품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사실. 에. 이엠텍에서 이걸 보낼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보낸 것 같아요. 자, 이엠텍에서 바이오스를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분명히 욕박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바이오스타를 그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심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에. 초기 왔습니다. 이거 4천 됩니다 여러분. 자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될까? 자,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어드밴스드 F7 4천 될 것 같아. 어 씨발 멈췄어. 어? F7을 누르자마자 멈췄어. 맞다 켜봅시다. 리셋. 방금 봤어요? F7 누르자마자 멈춘 거? 아 씨발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버라이 넣지도 않았어 이거는. 그냥 F7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7 아 된다. 아, 이번에 됩니다. 아, 좀 볼게요. 예. 제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거는. 아, 트위커. 이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 바이오스 화면은 여기가 제일 낫네요.
제일 깔끔해. 뭐야 이거? 왜 설정이 안 돼? 커스텀 4,000. 아 되죠. 아 잠깐만 볼티지 1.4V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글쎄. 아, 일단 이틀 부팅 안 돼. 아, 시간 날렸죠. 안 되잖아. 시발. 드랍을 4, 5까지 한번 넣어볼게. 아, 아 존나 힘들다 이건데. 안 돼. 1.45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화면으로. 모든 세팅이 다 그대로고 바이오스만 자, 잘 4.5 보이죠, 그죠? 에. 진짜 제대로 넣는 거야. 램 볼티지 보이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비트 안 되잖아. 바이오스 탓 또. 아, 이거 되는 느낌이 아니다 이거. 시간 낭비 오지고요. 아 시발. 끝나 박트. 박트 끝. 여러분 터프 프로 한번 볼게요. 터프 플러스 가지고. 아 터프 플러스 풀뱅을 진행하겠습니다. 10! 여러분 스티로폼이 그 없어요. 그 별은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는 걸로 답이 나왔군요. 아 시발 다시 안 본다 내가 진짜. 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스티로폼은 없어요. 매번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안 본다고. 그리고 다시 보죠. 기대를 하죠. 1리터리 아이오 실드는 없어요. 따로 장착 M2 두 개밖에 없어요. 바이오스타는 외형상으로 참 많이 박혀있어서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네. 뒷판이 좋은 건가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티로폼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자 터프 플러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터프 플러스는 어떨지 조금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일단 이게 그러니까 보드가 너무 그러니까 나는 아수스를 처음 했거든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테스트들을 처음 했거든요 아수스를. 그래서 아수스가 잘 되길래 다른 회사들도 오 씨발 대박인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좀 개실망스러웠던 기가바이트가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아수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기가바이트의 다음 바이오스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러면 아수스가 좀 저가형에서 독주를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돼버리면 경쟁이 없어져 버리면 솔직히 좀 그렇단 말이죠. AS야 뭐 솔직히 코이시 워낙 잘해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경쟁을 해야지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 설정 좀 하겠습니다. 4,000 진행해볼게요. 다시 램타 그대로 가고. 어 씨발 부팅이 안 되는데? 어 싫어하냐? 부팅이 안 되는데? 풀뱅이라서 그런가? 디램에서 걸리는데. 아 진짜? 아 디램에서 걸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부팅이 됐으니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일단 풀뱅에 4,000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아 들어갔어. 어... 잠깐만 나... 들어갔어. 와 풀뱅에 4,000 아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죠? 하여튼 오늘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꽤 보람찬 시간 보내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뭐 테스트를 대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람찬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MSI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를 테스트를 거의 다 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예,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MSI는 저한테는 보드를 줄 생각이 없대요. 예, 저도 거부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AS 안 좋다고 생각되는 회사 제품이 있잖아. 솔직히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 없어.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당한 데이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수스를 제외하고는 뭐 인상적인 제품은 없습니다. 일단 어 씨바 된다 이거. 와 터프부터 풀뱅이 되네. 와 지금 지플럽스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잔차도 그렇고요.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와 미쳤다 진짜. 와 이치. 와 씨발 돌았다 진짜. 와 와 아수스가 해냈다. 와 기술력. 와 미쳤다 진짜. 이 새끼들 돌았습니다 진짜 이거. 와 와 인정 진짜. 와 씨발 대박이다. 아. 와 외계인 갈아 넣었다 이거 진짜. 인정해줍니다. 예. 아 근데 레이턴시가 의미가 없어. 보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이거 네. 보드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수스가 가성비 챙기는 거 내 씨발 진짜 존나 간만에 본다 진짜. 와 최고다. 레이턴시 43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 보드는 안 돼, 아예 그냥. MSI는 체험판한테는 안 준대, 어차피 깔 거라고. 아수스 터프 플러스입니다, 터프 플러스. 와. 와, 이번 세대 아수스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괜찮네요. 네. 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네. 한 바퀴만 더 돌리는 거 보고, 시네벤치 보고, 게임 테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3회차 통과.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 보이죠? 이치. 자, 이거는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근데 온도도 심지어 좋아. 예, 온도도 심지어 좋아. 예, 저런 온도도 존나 좋아. 예. 이거는 끝난 거예요. 계속 보셨겠지만. 예. 끝났습니다, 이거는. 예.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